나마스테. 아버님들 안녕하세요. 네. 잠시 동안이라도 저희가 한 3주 정도 얼굴을 뵙고 수업을 같이 했었는데 다시 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곧 또 예, 좋아져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계시는 동안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뵈면서 함께 요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조금 몸이 뻣뻣하셨죠? 오늘 뻣뻣했던 몸을 조금 늘리는 유연성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 편안한 동작으로 이어가 볼게요. 네, 준비 자세로 앉겠습니다. 편하게 준비 자세로 예, 앉으셔서 손목 한 번씩 가볍게 털어주시고요. 자, 우리 엄지손가락부터 말아서 손목 먼저 풀어줄게요. 자, 주먹 쥔 손 바깥쪽으로 천천히 돌려주시고 다시 안쪽으로도 돌려줍니다. 이제 주먹 쥔 손 풀어내셔서 손목 한 번씩 가볍게 털어주시고 오늘은 테이블 자세로 바로 이어갈게요. 자, 기어가는 자세, 매트 위에 테이블 자세로 자세 준비하겠습니다. 열 손가락 항상 넓게 펼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본 자세 먼저 항상 정확하게 우리 골반 아래 두 무릎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정면을 봤을 때 정수리는 앞으로 꼬리뼈는 뒤로 내 등을 길게 테이블 자세니까 테이블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길게 크게 써주시고 복부는 살짝 당겨오세요. 자, 고개 들어 정면 보시고 발끝은 열 발가락 바닥에 내려주셔도 되시고요. 발등을 내려 주셔도 됩니다. 무릎이 혹시 불편하신 분은 매트를 이렇게 접어서 무릎을 밑에 까셔서 무릎을 보호하시고 매트가 아니신 분은 뭐 얇은 방석이나 이불을 무릎 밑에 깔아주시면 무릎 아프신데 조금 도움이 되세요. 자, 손바닥 바닥 짚어내실 거고 고개 들어 정면을 보셔서 우리 척추를 시원하게 풀어내는 소고양이 자세 먼저 가져갑니다. 마시는 호흡에 복부는 바닥, 꼬리뼈는 천정 방향을 향하실 거고 가슴을 들어서 팔꿈치 사이로 내 가슴을 보여주셔서 시선 정면을 바라볼게요. 등이 조금 오목해집니다. 반대로 내 몸의 앞선은 길어지고 반대로 내쉬는 호흡에 등을 말아서 자, 턱끝을 당겨 오실 거예요. 배꼽을 바라봅니다. 뒷목 긴장하지 않으세요. 뒷목 긴장 툭 풀어서 배꼽 바라보세요. 등을 말아서 위로 자, 손바닥도 바닥 밀어내셔서 견갑골 사이를 한 번 더 위로 쭉 끌어올려줍니다. 천천히 마시는 호흡에 다시 척추 한마디 한마디 바닥 쪽으로 가슴 열어서 소자세로 돌아옵니다. 시선 정면 바라보셨다가 다시 내쉬어줄게요. 고양이 자세로 배꼽 바라봅니다. 턱끝 당기세요. 네, 아랫배가 홀쭉한지 확인합니다. 다시 마시고 복부는 바닥, 가슴 열어서 소자세, 안면을 길게 늘려주시고 내쉬어주세요. 등 말아서 턱끝 당기세요. 배꼽을 바라봅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천천히 척추 한마디 한마디 바닥 쪽으로 가슴 열어서 정면 보셨다가 내쉬어줍니다. 등을 동그랗게 말아내셔서 배꼽 바라보세요. 뻣뻣해진 척추 허리를 풀어내는데 가장 좋은 자세, 소고양이 자세입니다. 복부 바라보셨다가 천천히 등 평평하게 테이블 자세, 준비 자세로 돌아오셔서 우리 손목을 한 번씩 들어서 탈탈탈 털어주세요. 손목에 무리가 가실 수 있으시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탈탈탈 풀어주시고 엉덩이도 한 번씩 좌우로 왔다 갔다 하셔서 허리 긴장 한 번 더 풀어줍니다. 소 고양이 자세에서 이제 예, 소 고양이 기지개 켜는 자세입니다. 자, 하체는 그대로 유지하실 거고요. 한 손 한 손 앞으로 앞으로 걸어가실 거예요. 자, 팔꿈치를 바닥에, 이마를 바닥에 내려두시면 되는데 어깨,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내는데 좋은 자세인데 어깨가 뭉치셨다면 내려가는 게 조금 힘들어 하시는 아버님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자, 힘드신 분은 팔꿈치를 살짝 굽히셔서 간격을 조금 좁게 하셔서 이마를 바닥 쪽에
주시면 되시고요. 엉덩이 꼬리뼈는 천정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괜찮으신 분은 조금 더 손끝을 앞으로 가셔서 턱을 바닥에 두시면 네, 가슴을 바닥에 누르실 수 있겠죠. 자, 가슴을 바닥에, 턱끝을 바닥에. 그래서 어깨와 겨드랑이를 한 번 더 바닥으로 꾹 눌러주셔서 긴장된 어깨 근육, 뭉친 어깨 근육을 풀어냅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세요. 힘드신 분은 완성 동작 아니라 조금 전 마찬가지로 이마를 바닥에 대는 자세로 돌아오시고 여기서 호흡하실 때 내쉬는 호흡에 복부 당겨 오시는 거 잊지 마시고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엉덩이 꼬리뼈는 천정 방향 내 가슴과 겨드랑이는 바닥 쪽으로 누군가 위에서 내 어깨를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내쉬는 호흡마다 어깨를 바닥으로 툭 떨궈주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크게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네, 잘하셨어요. 돌아오실 때 천천히 팔꿈치 먼저 굽혀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자 발등을 낮추시고요. 엉덩이 뒤꿈치로 오셔서 우리 아기 자세로 잠시 휴식을 취하셔도 괜찮으세요. 자 돌아오셔서 상체 세우시고 불편했던 손목 다시 한번 털어주세요. 어깨도 불편하셨죠? 두 손 엉덩이 앞에 떨구셔서 어깨 으쓱으쓱 끌어올렸다가 바닥으로 들썩 다시 으쓱으쓱 쭉 끌어올렸다가 바닥으로 툭 털어줍니다. 손목 다시 한번 가볍게 털어주실 거고 자 테이블 자세로 다시 이어가실 거예요. 테이블 자세 자 이렇게 테이블 자세로 이어가셔서 이제 네, 앞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른팔을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우리 바늘 예, 실 깨는 자세인데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 겨드랑이 속으로 오른팔 꿈치를 쑥 집어 넣으실 거예요. 자, 오른뺨이 바닥에 닿으실 거고 왼손은 얼굴 앞에 이렇게 두셔도 괜찮으시고 어깨가 괜찮아서 팔을 뻗으실 수 있다면 꼼지락꼼지락 매트 앞쪽으로 길게 쭉 뻗으세요. 만세를 하듯 쭉 뻗어서 우리 왼쪽 어깨를 바닥으로 한 번 더 툭 떨궈줍니다. 오른 어깨끝 바닥, 왼쪽 어깨 겨드랑이도 바닥. 이때 골반이 마구 움직이지 않도록 골반은 중립 상태 유지하신 채로 왼쪽 어깨를 바닥 쪽으로 툭 낮춰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고 위에서 봤을 때 내 팔 모양이 예, 니은자 모양이 되게 두시면 되세요. 오른 어깨끝도 들리지 않도록 한 번 더 바닥으로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괜찮다면 어깨가 괜찮으시다면 다시 왼손 왼팔을 꼼지락 가져오셔서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려서 우리 왼쪽 어깨를 좀 열어내 볼게요. 자 그 상태로 손목을 돌려내셔서 오른쪽 허리춤에 손등을 이렇게 두시거나 꼼지락 가셔서 허벅지가 잡히시면 이렇게 허벅지에 손끝을 살짝 대셔서 왼쪽 어깨를 더더더더 열어내 봅니다. 그러면 오른쪽 어깨 끝이 조금 더 낮춰주실 거고 시선도 가볍게 고개 돌리셔서 천정을 바라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힘드시면 그대로 예 아까 만세한 자세로 돌아오시고 자 왼쪽 어깨를 더 열어서 시선 천정 보고 한 번 더 숨 마시면서 왼쪽 어깨 더 열어내 보세요. 내쉬어주시고 돌아오실 때 자 왼팔을 위로 한번 쭉 끌어올리셨다가 얼굴 앞에 내려놓습니다. 만세하신 분도 천천히 얼굴 쪽으로 가져오셔서 왼손바닥으로 바닥 밀어내셔서 오른손 제자리로 그러면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셨습니다. 반대쪽 이어갈게요. 이제 왼팔을 들어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쪽 겨드랑이 사이로 깊게 넣으실 거예요. 자 어깨끝 바닥에 낮추시고요. 이제 왼뺨이 바닥에 닿습니다. 오른손 얼굴 앞에 짚고 계셔도 괜찮으세요. 자 골반 흔들리지 않도록 중립 상태 두시고요. 꼼지락 오른팔 귀 옆으로 만세하듯 뻗어내셔서 어깨끝을 조금 더 바닥으로 툭 떨구시면 예, 오른쪽 어깨가 쭉 늘어납니다. 가능한 만큼 힘드시면 팔꿈치 살짝 굽혀주시고 쭉 뻗어내셔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마다 내 어깨와 겨드랑이를 바닥으로 후툭 떨궈주세요. 자, 이 동작 그대로 이어가셔도 괜찮으시고요. 어깨 가족은 괜찮다 하시면 그대로 이제 오른팔을 천정 방향으로 들어 올려보세요. 그리고 등 뒤로 허리춤으로 보내셔서 또는 예, 손등이 그냥 왼쪽 허리춤에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른 어깨를 더 열어내 볼게요. 시선 천정 방향을 바라보시고 자 왼쪽 어깨가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힘드신 분은 그냥 예, 처음 자세로 유지하시면 되세요. 숨 마시고 내쉬고 자 오른 어깨를 더 열어주시고 고개도 살짝 돌리셔서 천정 한번 바라보시고 다시 마시고 내쉽니다. 오른 어깨 한 번 더 열어내셨다가 자 돌아오실 때 천천히 천정 방향으로 끌어올렸다가 얼굴 옆에 바닥 예, 쭉 뻗으신 분들도 얼굴 쪽으로 가져오셔서 오른손바닥으로 바닥 눌러서 안전하게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셔서 자 동작이 끝나시면 힘드시면 아기 자세로 돌아가셔서 항상 호흡 가다듬으시고요. 천천히 엉덩이 뒤꿈치 쪽으로 또 바닥으로 내려올게요. 다리 앞쪽으로 뻗어줍니다. 툭툭툭 털어내실 거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두 다리 모아오신 상태에서 이제 오른 무릎을 굽혀내겠습니다. 오른 뒤꿈치를 내 몸 쪽으로 가져오실 거고요. 왼 다리를 열어낼게요. 자, 엉덩이 들썩 하셔서 우리 왼 다리 뒷선 쭉 늘려주시고 발끝 당겨옵니다. 손은 바닥에 짚어내세요. 바닥에 짚어내셔서 어깨 끌어낮추시고 자, 왼쪽 허벅지가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엉덩이, 양쪽 엉덩이 똑같이 바닥에 두시고 마시는 호흡에 상체를 세웠다 내쉬는 호흡에 한 손 한 손 앞으로 가세요.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손바닥만 짚고 계셔도 괜찮으니까 등 말아서 내려가지 않도록 등을 길게 평평하게 쓰셔서 내려가세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내 배꼽이 바닥과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내려가시고 어깨 힘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숨 마시고 내셔줍니다. 자, 상체 내려가실수록 조금 더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 가능한 만큼 내려가셨다가 올라오실 때 한 손 한 손 짚어서 상체 올라오시면 이제 다리 쪽으로 몸통을 살짝만 돌려줄게요. 불편하시다면 오른 무릎을 살짝 예, 앞쪽으로 가져오시면 되세요. 왼 다리 방향으로 상체를 살짝 돌려주시고 왼 다리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셔서 다리 방향으로 상체 한 번 더 기울여 내려갑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짚어내셔서 한 손 한 손 바닥에 짚으셔서 발끝이나 정면을 보시고 자 왼쪽 허벅지 뒤쪽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른 어깨 한 번 더 끌어낮추시고 마시면서 상체 길게 내쉬면서 이마 왼정강이 가까이 내려갑니다. 왼쪽 복부와 허벅지가 먼저 닿도록 내려가시고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어깨 힘 풀어서 상체 떨굴 수 있는 만큼 내려가셔서 네, 왼 다리 뒷선 시원하게 열어내세요. 한 번 더 숨 마시고 내쉬어줍니다. 후 자 돌아오실 때 한 손 한 손 짚어서 정면으로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리 바꿀게요. 자 왼 뒤꿈치 당겨 오시고 이제 오른 다리 열어내셔서 오른 발끝 당겨 오시고요. 허벅지 뒤쪽 종아리 뒤쪽 바닥에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손 바닥에 짚어내셔서 엉덩뼈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셔서 양쪽 엉덩이 똑같이 내려두시고 발끝 당기셔서 정면으로 내려갈게요. 숨 마시고 상체 세워주시고 내쉽니다. 오른 다리 뒷선 열리는 느낌만 있으시면 되세요. 무리해서 많이 내려가지 마시고 오른 허벅지 안쪽 한 번 더 바닥으로 꾹 눌러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상체는 길게 등허리 길게 펴주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상체 한번 길게 유지하셨다가 내쉬면서 조금 더 내려가실 수 있으시면 툭 내려가셔서 허벅지 안쪽 한번 더 바닥으로 꾹 눌러주세요.
자, 돌아오실 때 손 짚어서 천천히 상체를 먼저 세워주시고 이제 몸을 오른다리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시는데 왼다리 살짝 앞으로 가져오세요. 앞쪽으로 보내셔서 오른발끝을 보셔서 오른 방향으로 기울여 내려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복부와 허벅지가 가깝도록 내려갑니다. 고개가 먼저 급해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자 상체 길게 복부와 허벅지 가깝게 손은 갈 수 있는 만큼 편안한 곳으로 가세요. 발끝 잡으셔서 억지로 발끝 채듯 잡아당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어깨에도 힘들어가지 않게 숨 마시고 내쉬고 왼쪽 어깨 긴장 한 번 더 내려두시고요. 발끝 계속 당겨주셔서 내 오른 다리 뒷선 쭉 스트레칭 될 수 있도록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한 호흡 더 마시면서 상체 길어졌다가 내쉬면서 자 갈 수 있으면 이마 정강이 가까이 툭 내려가셨다가 돌아오실 때 고개 살짝 드셔서 한 손 한 손 짚어서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왼다리도 같이 뻗어내셔서 앞쪽으로 가져오셔서 툭툭툭 털어주실 거고 좌우로도 왔다 갔다. 자, 무릎을 세우실 거고요. 두 손 엉덩이 뒤쪽 바닥 다리는 넓게 띄우셔서 오른쪽으로 툭 떨굽니다. 왼무릎 바닥에 자, 뻐근한 다리 골반 풀어주세요. 마시고 내쉬고 오른무릎도 툭 바닥에 떨궈주시고 한 번씩 더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세웠다가 내쉬어줍니다. 무릎 세워주시고요. 다리 크로스 하셔서 예, 편하게 준비 자세 앉는 자세로 돌아오시고 손목 가볍게 털어주세요. 두 손 예, 무릎에 올려주셔서 숨을 마시면서 상체를 세워줍니다. 내쉬는 호흡에 우리 오른 어깨를 바닥 방향, 사선 방향으로 길게 바닥으로 떨궈 볼게요. 자, 오른 팔꿈치는 쭉 뻗으신 채로 시선은 마지막에 고개 돌리셔서 왼쪽 뒷벽을 바라보시면 되세요. 자, 많이 안 내려가셔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사선 방향으로 내려가시고 오른 팔꿈치를 뻗어서 시선 뒷벽 이때 오른 엉덩이 뜨지 않도록 주의해 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상체 제자리로 돌아오셨다면 이제 왼쪽 어깨끝을 바닥으로 낮춰볼게요. 자, 마지막에 시선 어깨 넘어 뒷벽을 봅니다. 왼쪽 엉덩이 한 번 더 바닥으로 꾹 눌러서 비틀어대세요. 한 번씩 더 마시면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자 오른 어깨끝 사선 방향으로 길게 바닥으로 마지막에 시선 어깨 넘어 뒷벽 다시 마시고 세웠다가 내쉬면서 한 번 더 왼쪽 어깨끝 바닥으로 고개 돌리셔서 오른쪽 뒷벽 바라보기까지 천천히 상체 올라오시면 우리 마시는 호흡에 가슴 한번 끌어올려 볼게요. 시선 천정을 봅니다. 내쉬는 호흡에 등 말아서 턱끝 당겨 오셔서 배꼽을 바라보세요. 우리 소 고양이 자세 하셨던 것처럼 아랫배를 홀쭉 당기셔서 턱끝 당기셔서 복부 바라보셨다가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네, 손목 들어 올리셔서 손목 가볍게 털어주시고 어깨 다시 한번 풀어낼게요. 엉덩이 옆에 낮추셔서 으쓱으쓱 하셨다가 바닥으로 들썩 다시 으쓱으쓱 바닥으로 들썩 고개도 오른쪽으로 한번 기울여서 왼쪽 어깨 목선 길게 늘려줍니다. 정면 돌아오셨다가 다시 왼쪽으로도 기울이세요. 오른쪽 목선이 길어질 수 있도록 한번 더 늘려주고 정면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버님들 그동안 조금 몸이 뻣뻣하셨죠? 뻣뻣했던 몸을 좀 가볍게 풀어내는 요가 동작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영상 재생하시면서 또 한 주 동안 잘 따라 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마스테.